자, 이렇게 바람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은 짐벌이 자동으로 쫓아오면서 바람을 체이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또 쭉 줌이 당겨지면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더라도 카메라가 잘 파악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CE에서 출시한 AI 모듈을 소개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 AI 모듈은 기존의 CE 카메라와 MK15 조종기, 수신기 세트 등 CE 생태계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동화 모듈인데요. 사람이나 자동차, 보트 등의 물체를 자동으로 추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CE에서 출시되어 있는 모든 짐벌 카메라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한 후에 전선 몇 가닥만 꽂으면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AI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K15 조종기와 수신기의 펌웨어와 그리고 조종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최신이 아니라면 이 영상을 따라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동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먼저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선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MK15 조종기랑 A5 미니 카메라 그리고 CAI 트래킹 모듈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조종기겠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조종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 조종기 말고 여기에 들어있는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기본 카메라도 필요가 없고, 네, 요 수신기 세트 그리고 케이블들 들어있는 케이블 세트 요렇게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안테나 두 개는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예, 요 케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안테나부터 꽂고 시작을 할게요. 항상 수신기든 송신기든 사용을 하시기 전에 안테나는 반드시 먼저 꽂으셔야 됩니다. 안테나가 안 꽂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넣게 되면 수신기든 송신기든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케이블 묶여 있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긴 요거는 S버스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측면에 보시면 3핀짜리 꼽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이제 UART 시리얼 케이블인데, 일단 요거는 꼽지 말고 놔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트래킹 모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시면은 요게 트래킹 모듈입니다. 요게 트래킹 모듈이고, 보시면은 선을 꼽아야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들은 여기에 따로 박스 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자, 전선 뭉치 꺼집어냈고요. 자, 그 중에서 요거는 요 모듈에 독립적으로 전원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케이블인데, 우리는 독립적으로 전원을 넣지 않고 드론에다가 전원을 연결하면 그냥 이 모든 시스템에 다 한 번에 전원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꽂을 거기 때문에 요 케이블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치워두고. 요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쪽은 넓게 생겼고 반대쪽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 까만색이 두 가닥씩 되어 있는 이게 전원 케이블입니다. 요거를 여기에 보시면은 파워라고 적혀있는 포트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꽂아줍니다. 꽂으실 때 빨간색 선이 왼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선, 방금 거기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던 다른 한 선, 그거는 여기에 LAN2라고 적혀있는 곳에 꽂아줍니다. LAN2 포트에 요 다른 한 선을 꽂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제 반대쪽, 이쪽 선은 수신기의 여기 카메라 포트 있죠? 수신기의 카메라 포트에다가 얘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선이 남아 있는데, 요 두 개의 선이 보시면은 한쪽은 둘 다 4핀으로 되어 있고, 핀 배열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한쪽은 둘 다 4핀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하나는 8핀 헤더, 하나는 9핀 헤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핀, 9핀 세어 보시기 헷갈리시면 그렇게 이렇게 딱 되어 보시면은 조금 더 폭이 넓은 놈이 하나 있어요. 요 조금 더 폭이 넓은 거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좁은 거 요거는 더 옆으로 챙겨 두고요. 자, 요거 4핀짜리를 랜1에다가 꽂아줍니다. 4핀짜리를 랜1에다가 꽂고, 그리고 요거는 카메라에다가 꽂을 건데 카메라도 꺼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A5 미니 카메라를 꺼내보겠습니다. 꺼내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자, 카메라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배선 뭉치가 또 잔뜩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데, 일단 이 카메라에 있는 선들은 옆으로 다 제껴두고요. 제껴두고 이 카메라 측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일 넓은 케이블을 꼽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전에 여기 AI 모듈 여기에 있는 선을 여기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연결을 했고, 카메라에도 전원을 넣으셔야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카메라 전원을 놓는 단자입니다. 여기다가 카메라 전원을 연결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 AI 모듈을 사용을 안 하고 이 카메라만 그냥 이 수신기에다가 연결을 하실 때는 이 케이블 말고 카메라의 케이블 세트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와 있고 넓은 쪽 한 가닥이 되어 있는 케이블, 요거를 카메라에 제일 넓은 케이블 하나를 꽂고,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꽂고 그리고 반대쪽을 수신기의 여기 카메라 꼽는 단자에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면은, 요거 없이 사용을 하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카메라에 전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신호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AI 모듈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AI 모듈이 이미 여기에서 나오는 전원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수신기의 전원을 카메라 쪽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카메라에는 신호만 이렇게 AI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카메라의 전원은 이 카메라 케이블 세트에 보시면은 전원 케이블만 따로 나와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카메라에 전원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고, 이쪽에는 전기를 따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냥 전부 다 전기를 연결을 하면 되게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요거랑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환잭을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까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카메라에 전원을 넣으면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만 우리가 조종기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종기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앞뒤 좌우 뭐 틸트 요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제어를 위한 S버스 케이블을 또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S버스 케이블은 요 카메라 케이블 뭉치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5핀 단자가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는데, 요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노란 선이 두 가닥, 그리고 까만 선, 그리고 파란 선, 초록색 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중에서 노란 선 두 가닥이 각각 S버스 아웃이랑 S버스 인입니다. 요 위에 있는 요 노란 선, 똑같은 노란 선인데 위에 있는 노란 선이 S버스 아웃이고 밑에 있는 노란 선이 S버스 인인데 우리는 S버스 인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S버스 인, 하나는 S버스 인, 하나는 S버스 아웃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기 때문에 선을 잘 풀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꼬여있는 선을 잘 풀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요 밑에 선, 요걸 찾으셔야 돼요. 요 밑에 있는 중간선, 요 선을 쭉 따라가보면, 잘 따라가보면 요거네요. 요게 S버스 인이기 때문에 요 선을 사용을 할 겁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거 살짝 한번 묶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은 요 선에다가 나중에 신호를 넣어 줘야 됩니다. 자, 나머지 선들은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으시면은 잘라버리셔도 되고요. 나중에 혹시나 모를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남겨두셔도 무방합니다. 선 정리만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카메라 측면에 요쪽에다가 꼽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요 선을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이까지 했으면 기본적인 배선은 다 끝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화면이 제대로 보이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14.8V짜리 배터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랑 둘 다 지금 전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배터리 하나를 꽂아서 전원을 두 개로 분배시켜주는 이런 분배선이 있고요. 그리고 XT60을 30으로 변환시켜주는 변환잭이 있습니다. 이렇게 꽂고 요거를 여기에, 그리고 30은 30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이제 양쪽에 동시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가면은 카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수평을 딱 잡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카메라가 수평을 잡는 게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수평을 잡을 거예요. 자, 조종기를 방금 켰기 때문에 조종기에 녹색불이 들어올 때까지 일단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불이 들어왔고요. 녹색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CFPV 앱을 열어서 카메라 화면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네, 수평도 잘 잡고 있고 일단 카메라는 잘 작동을 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우리가 S버스 선을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이 S버스 선을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조종기를 가지고 카메라를 움직인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조종기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제어를 할 수 있게 S버스 선도 연결을 해보고 그리고 요시 AI 모듈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전원을 뺄게요. 배터리를 연결을 해제를 하고 잠시 조종기 전원도 꺼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종기를 이용해서 바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요 수신기에서 나오는 S버스 출력선이 있습니다. 우리 수신기 아까 제일 처음에 연결했던 선이에요. 요 선을 여기 요 카메라의 S버스 입력선 아까 전에 우리 묶어놨던 선이죠. 요 선에다가 연결을 하시면은 조종기로 바로 지금 카메라를 제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선이 조금 아구가 안 맞네요. 보시면 여기에 턱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를 여기에 꽂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요 턱은 칼로 살짝 잘라내면 됩니다. 제가 칼로 조금 잘라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턱을 잘라내기 위해서 가위를 하나 가져왔어요. 턱을 살짝 잘라내시고 그리고 묶어놓은 곳에 노란 선이 신호선이니까 요 노란 선과 그리고 여기는 흰 선이 신호선이죠. 요 흰 선이 맞게끔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꽂으면은 이제 요 카메라에는 S버스 신호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바로 조종을 해보면은 조종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조종을 하면은 조종이 되는 게 보이죠? 앱에서도 한번 볼까요? 자, 앱에서 앱을 열어놓고 이렇게 조종기를 조종을 해보면은 조종이 되는 게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느 게 어느 채널인지 이런 게 매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왼쪽 스틱을 좌우로 하니까 일단 요우가 움직이는데 틸트라든가 뭐 피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요 3단 스위치도 뭔가 모드 같은데 할당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 요게 피치에 할당이 되어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네요. 자, 요런 할당되어 있는 스위치들은 당연히 전부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예, 바꾸는 방법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조종기를 카메라를 제어하는 전용으로 쓰실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픽스워크에 연결해서 이 조종기를 이용해서 드론도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으로도 요거를 드론은 요걸로 조종을 하고 카메라는 뭐 요런 위에 있는 레버 같은 걸로 조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나오는 S버스 선을 요 카메라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버리면 안 되고 요거를 쪼개서 하나는 픽스워크 쪽으로 하나는 카메라 쪽으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일단 요 선을 빼고 변환잭이 또 중간에 하나 필요합니다. 자, 신호를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서버 Y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서버 Y 케이블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생긴 양쪽 다 그냥 똑같이 생긴 요 선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요 서버 Y 케이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선이 S버스 신호선이죠. 요거를 요쪽에다가 꽂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이제 여기랑 이 두 군데에서 똑같이 S버스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가 S버스 신호가 여기랑 두 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S버스 신호 하나는 아까 전에 카메라의 S버스 단자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조종기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와 마찬가지로 예, 여전히 조종이 되겠죠. 자, 이렇게 S버스 선 하나는 여기로 연결이 되고 다른 거 하나는 요거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선을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제 픽소크의 RC-IN 단자 이쪽이죠? RC-IN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긴 선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수신기에서 나오는 S버스 신호가 요 수신기에서 나오는 S버스 신호가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카메라 쪽으로 가고 이렇게 중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픽소크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요 단자의 생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픽소크 6C 같은 경우는 에스버스 입력 단자가 이런 식으로 안 생겼죠. 이런 식으로 안 생겨서 사용을 할 수 없으면 뭐 그냥 적당하게 선을 잘라 가지고 요거를 변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펠콘샵에 보시면은 여기에다 꽂을 수 있는 픽소크 6C용 에스버스 케이블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매를 하셔 가지고 픽소크 6C에 연결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배선은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차근차근 따라오셨다면은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드론에다가 부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드론에다가 요거를 부착을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드론에다가 조립을 다 완료를 해서 왔습니다. 픽소크 6C를 일단 위에 얹어놨고, C 수신기는 드론의 뒤쪽에, 여기 F450 뒤쪽에다가 거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AI 모듈은 앞쪽의 상단에다가 거치를 했고, A8 미니 카메라는 드론의 앞쪽 하단에다가 이렇게 AI 모듈이랑 가까워야 선을 좀 배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AI 모듈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카메라 자체는 F450에 마운트를 하려면 나사 구멍 같은 게 딱 맞지를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부착을 하기 위해서 두꺼운 폼 3M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끔 케이블 타이로 한 바퀴 이렇게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CAI 모듈 같은 경우는 진동이라든가 이런 데 특별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간편하게 탈부착을 할 수 있게끔 찍찍이로 그냥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찍찍으로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은 뭐 깔끔하게 고정을 하시려면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좀 타이트하게 묶거나 그렇게 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선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을 한다면 A8 짐벌 같은 경우는 제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는 AI 모듈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AI 모듈을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A8 짐벌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또 잠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펌웨어를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인터넷 접속을 합니다. 구글에 들어오셔서 CA8 미니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CE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밑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카메라 다운로드 쪽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쭉쭉 내려보시면 우리 CFPV 앱과 CQ 그라운드 컨트롤 앱은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최신 버전으로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 혹시 안 보셔서 아직 최신 버전이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다시 참고로 하셔서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C어시스턴트 프로그램도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에서 설치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운받아야 될 것은 A8 미니 펌웨어 팩 요것입니다. 여기 zip 파일 눌러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나오고 폴더가 하나 나오는데 밑에 것은 짐벌 펌웨어고 위에 것은 카메라 펌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 펌웨어와 카메라 펌웨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치했던 C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보시면은 카메라의 앞쪽에 이렇게 USB-C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USB-C 케이블을 하나 연결을 합니다. USB-C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드론에 전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C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셔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짐벌이라고 항목이 바로 뜨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뜬다면은 지금 카메라에 전원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Get File Name 들어가셔서 우리가 방금 다운받았던 다운로드 폴더에 있죠? 예, A8 미니 펌웨어 팩에 들어가셔서 짐벌 펌웨어, 카메라 아닙니다. 짐벌 펌웨어 요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100%가 뜨고 업그레이드 OK가 뜨면은 짐벌 업그레이드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USB를 빼고 다시 전원을 꺼줍니다. 배터리를 빼주시고, 그리고 C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이제 종료를 하셔도 되고요. 짐벌 업데이트는 됐고 이제 카메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카메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파일을 넣어야 돼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USB를 연결하셔서 탐색기에 들어가셔서 방금 꽂은 USB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이기 때문에 내용이 텅 비어 있죠. 요 탐색기를 하나 열어놓고 그리고 새 창을 하나 더 엽니다. 새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다운받았던 펌웨어 팩 요쪽에 들어가셔서 카메라 펌웨어 쪽에 들어가시면은 요 파일 하나 있습니다. 요 파일을 요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 자, 그러면은 USB 드라이브에 요 파일이 복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USB 드라이브 안에 혹시 다른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 안에 넣으시면 안 되고 USB 드라이브의 루트 폴더에 제일 최상위 폴더에 이 파일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거는 닫아주시고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꺼내기 버튼을 눌러서 USB를 안전하게 제거를 합니다. 요 창이 뜨면은 이제 USB를 빼시면 되죠. USB를 빼서 방금 전에 그 SD카드를 요 카메라의 측면에 보시면은 요쪽에 SD카드를 꼽는 슬롯이 있습니다. SD카드를 꽂으실 때는 기판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기판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삽입이 된 겁니다. 다 들어가고 나서도 한 2mm 정도 튀어나와 있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원래 쑥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는 데는 대략 한 3에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카메라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카메라가 재부팅을 할 겁니다.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조종기도 켰고 카메라 쪽에도 전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종기에서 CFPV 앱에 들어갑니다. CFPV 앱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땡땡땡 버튼 눌러보시면은 밑에 카메라 모양 있습니다. 카메라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카메라 펌웨어 제가 방금 넣었던 게 0.2.3이기 때문에 현재 0.2.3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됐다면은 요 SD카드 문제의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SD카드를 빼서 윈도우에서 다시 포맷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윈도우에서 포맷을 해서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요 자체 앱에도 보시면은 포맷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포맷을 버튼 눌러서 요 SD카드를 포맷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에서 포맷을 하면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제일 적당한 양식으로 포맷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컴퓨터 연결해서 펌웨어를 다시 복사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한 번에 성공을 못해서 세 번 만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펌웨어가 0.2.3 이상이 되어야, 그러니까 현재로서 제일 최신 버전 이상이 되어야 요 CAI 모듈의 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상단에 땡땡땡 버튼 들어가셔서 여기 톱니바퀴 들어가시면은 카메라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CAI 카메라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원래는 C카메라 1, C카메라 2 아니면 RTSP로 시작하는 IP 주소를 직접 쳐넣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CAI 카메라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이제 요 AI 모듈을 이용한 자동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가시면은 오른쪽에 몇 가지의 요 스위치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화면상에서 요 화면을 직접 움직여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직접 움직여서 카메라를 움직일 수도 있고 우측에 있는 줌 버튼을 이용해서 줌을 할 수도 있는데 4K 모드에서는 줌이 안 된다고 지금 메시지가 나오네요. 모드를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녹화가 4K 모드로 되어 있는데 1080 모드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줌을 해보면은 이렇게 줌이 됩니다. 제가 지금 스위치가 뭔가 줌 스위치로 할당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네요. 디지털 줌하고 제가 할당해 놓은 줌 스위치가 싸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AI 모듈을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짐벌이 따라오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기 위해서 요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I 모듈을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 모양 아이콘, 동그란 화살표 모양 아이콘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누르면 사람 주변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마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 있으니까 제 주위에만 마크가 있지만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 주위에 각각 이렇게 하얀색 마크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의
요 마크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 마크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부터 짐벌이 자동으로 그 사람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동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은 짐벌이 자동으로 쫓아오면서 사람을 체이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CAI 짐벌 모듈의 기능입니다. 줌도 자동으로 다 지원을 하고 줌인, 줌아웃, 그리고 팬, 틸트 전부 다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에 이제 드론이 떠 있을 때 자동으로 특정 대상체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듈인 거죠. 방금 그 기체를 실제로 밖에 나가서 테스트 비행을 하면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조종기에 어떤 식으로 화면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저 화살표 모양을 누르고 사람을 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사람이 화면의 가운데로 사람이 옵니다. 줌도 자동으로 지금 조절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고요. 드론을 지금 사람을 기준으로 옆으로 쭉 회전을 시키고 있는데 회전을 시키면서도 카메라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을 정확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어도 각각의 사람을 따로따로 인식을 잘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다시 터치를 하면은 화면이 가운데로 포커싱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사람이 상당히 멀리 있는데도 AI 기능을 켜보면은 인식을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또 쭉 줌이 당겨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더라도 카메라가 잘 파악을 해서 AI 모듈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AI 모듈은 사람과 자동차 그리고 보트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 버전이고 그리고 차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물체를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미 C 생태계의 카메라와 조종기 등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전선 몇 가닥만 꽂으면은 간단하게 AI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픽스오프나 아니면 다른 컴패니언 컴퓨터에 연결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끔 예비의 UART 시리얼 포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오픈 API도 본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AI 드론을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AI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하고 배선 후에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